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이상직 의원에 대한 수사가 이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상직 의원 이번 수사는요, 이제 문재인 사위, 이 특채 채용 의혹과 관련된 건데, 결국 이제 경찰에서 말이죠. 이거를 지금 검찰로 이제 넘겨서 전주지검에서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최근에 이 관련 부처에 대한 압수수색에 이어서, 지금 이제 이 문재인 사위 소환, 조사가 임박해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정점에는 문재인과 김정숙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문재인과 김정숙을 동시에 향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위 특채 사건이 아니냐. 아니 뭐 사위사랑은 흔히 뭐 장모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장모가 개입이 안돼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정서적으로 보면. 그리고 또 김정숙이 얼마나 설칩니까? 아니 정상회담 때 보면 누가 대통령인지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사위의 특채 채용 의혹에는 문재인 플러스 김정숙 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검찰의 수사가 빠른 속도로 진행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다음에는요 내내 이제 수사 얘기인데 지금 전현희 그다음에 이 추미애도 이제 소환을 해야 될 상황으로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바로 권익위에서 말이죠. 이 추미애 아들 뭐이저 군대 갔는데 요거 이제 수사가 됐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휴가 뭐 특혜 휴가가 되겠죠. 요거를 수사하는데 이거 이 검찰을 누가 지휘하죠? 최종적인 수사 지휘권을 이 거의 법무 장관한테 법률적으로 있어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수사 지휘권을 남용한 인간이 누굽니까? 추미애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해충돌 국면이 틀림없이 있다고 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실무진이 그렇게 건의했는데도 이 전현희가 개입을 해가지고 이해충돌 없어 이렇게 했거든요. 요거가 이제 그동안에 쭉 고발 단계를 거쳐서 감사를 거쳐서 지금 이제 대전지검에서 본격적으로 수사하고 있고 그리고 강제 수사에 돌입해서 전현희 추미애 소환도 임박한 걸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수사 관련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제 조선일보에서 대대적으로 이제 이 톱지사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제가 어제 1차적으로 보도를 드렸어요. 이 양경수 노총, 민노총. 이거 경기 동부연합 출신. 경기도 동구연합은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석기를, 물론, 당연히 원조 중에 원조가 이석기. 아예 해산당하고 의원직 상실했지 않습니까? 이석기지만은 이석기 말고서 중요한 인간이 바로 누구냐? 이재명이다. 이재명 옆에 많은 경기 동부연합 출신들이 포진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딱한 사람만 아시면 돼요. 정진상. 경기 동부연합 출신. 그러니까 민노총, 이 양경수하고는 다 연결이 돼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양경수 노총 위원장이 어떻게 해서 이번에 재선에 매우 이례적으로 사상 처음으로 이 재선까지 됐느냐? 바로 경기 동부연합 출신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우리 국민의힘에 이제 물갈이, 컷오프 이런 말이 이제 유행어잖아요. 유행어가 됐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태영호 의원이 전격적으로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의 종군 당에서 하는 대로 할게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하태경은 내가 알아서 서울로 갈게 해놓고 나 종로에 갈래 이렇게 해서 지금 많은 파장을 야기하고 있는데요. 최재형 의원이 이제 오늘 언론에 나가서 굉장히 종로 구민들이 지금 열불이 나 있다 이러한 분위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요, 예, 빠른 속도로 한 20분 정도에 걸쳐서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맨 먼저요. 아무래도 이제 이상직 의원 사건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이거를 먼저 이제 시기 분석을 한번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왜 그러냐면 이게요. 지금 현재 직권남용 혐의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혐의는 직권남용 플러스 지금 뭘로 돼 있느냐? 지금 뇌물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뇌물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 두 가지를 전부 다 보고 검찰이 수사를 향하고 있어요. 자, 뇌물과 직권남용 혐의 이거 제가 보기에는 분명해 보입니다. 대가성이 있다고 저는 확실하게 저는 보고 있어요. 자, 왜 대가성이 있느냐? 이거 문재인이가 아니면 이게 지가 어떻게 중진공이사장을 갈 것이며 그 좋은 전주 울타리를 공천을 받겠느냐? 이 문재인이 보십시오. 이게 예, 이거 문재인이 개입됐다고 보는 것이 지극히 합리적인 추론이 아닌가? 예,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자, 그래서 왜 이게 시기를 봐야 되느냐면, 대가성과 직권남용을 보려면요. 맨 먼저 뭐에 대한 대가냐? 너 중진고 이사장 사장 시켜줬으니까 사위 특채 준것 아니야?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고발의 핵심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018년도 3월 달에 이 중진고 이사장이 되는 거예요. 이상직이가. 그때 중진고 중소기업, 중소벤처부 장관이 누구냐?
홍종학 민주당 의원입니다. 저 민주당 출신. 그러니까 홍종학 밑에 이사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내 민주당들끼리 다 해먹는 것이죠. 예. 그래서 2018년도 8월, 3월에 이사장이 되고 나서 넉달 후에, 빠르기도 해요. 넉달 후에 2018년도 7월에 항공 업무와 전혀 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타이이스타 제시라고 하는 저가 항공사의 전무로 그것도 특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 TV조선의 단독 보도 내용을 보면은요, 지금 이제 박석호하고 이상지가 전부 구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게 그동안에요, 태국에서 수사협조가 잘안 돼가지고 지연되다가 결국은 이제 박석호 타이이스타제 대표가 구속되면서 서울에 돌아가지고 수사를 하면서 이것들 전부 다 구속이 됐어요. 그러니까 박석포가 제일 많이 알잖아요. 사장이니까. 그래서 이 TV조선의 단독 보도 내용을 보면은요, 이 박석호 대표가 이상지국인한테 딱, 야, 이거 사위, 문 대통령 사위야. 이거 지시해. 아, 이거 채용해. 이렇게 지시를 했다라고 검찰에서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떤 그런 과정으로 이걸 알게 됐느냐, 지시를 받았느냐, 이상지가 말이죠, 2018년도 중반쯤에, 그러니까 2018년 3월에 이사장이 됐고 7월에 임원으로 채용됐잖아요. 7월이니까 이제 중반이잖아요. 이때 이그 사위 서 씨의 프로필을 갖다가 타이이스타제 태국 사무실에다가 직접 두고 갔대요. 그리고서 그 다음날 전화로 이 특채하라 이렇게 지시를 하면서 주거비도 대줘, 이렇게까지 지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씨는요, 항공 관련 경험이 전무했지만은 고위 임원 수준으로 급여까지 줬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직권남용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최근에요, 중진공, 그다음에 인사혁신처, 이런 데를 갖다가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위, 그다음에 사위 수사까지를 빨리 맞춰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문재인과 김정숙 소환 여부를 결정해야 되겠지만은 당연히 소환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이 사건은요, 2018년도부터 이제 사위가 이제 특채돼가지고 뭐두 사위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은 현재로서는 이제 사위하고 딸하고는 좀 이혼한 상태인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시민단체, 고발한 시민단체가요, 정의로운 사람들이라고 하는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해서 전주지검에서 수사를 지금 하고 있다. 예, 이렇게 아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임박해 있다. 그래서 이 이사장과 그다음에 이 사위 특채와는 대가성 있다. 그래서 뇌물죄도 지금 적용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말이죠, 이 이제 이스타항공 이 채용 관계가 이제 조금은 사안이 복잡합니다. 자, 그래서요, 요거를 말이죠, 네, 여러분들께 이제 자료 화면을 통해서 한번 일별해 보시면 아주 선명하게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자료 화면을 하나 이제 준비를 했는데, 자, 요거를 한번 보시죠. 그래서 굵직한 것만 말씀을 드리면, 2017년도 2월에 이걸 타이스타 재서 설립하는데 71억 원을 이스타항공에서 전용한 의혹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3월에 취임하고, 그리고 7, 8월에 사회를 갖다가 전부로 취업시키고, 자, 그래서 2019년도 3월에 국민의힘에서 의혹을 제기합니다. 자, 그런데 2020년도 4월에 전주을례 당선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동안에 쭉 재판 과정을 거쳐서 이제 이 누구죠? 이상지가 이제 확정적으로 지금 구속 된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는 이제 내내 이제 수사 관련 사항인데요, 지금 이 전현희, 그다음에 추미애, 그래서 전현희와 추미애도 여러분들 뭐잘 아시다시피 이제 이 소환이 임박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는 대목입니다. 자, 그래서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여기 추미애가 법무장관 할 때죠, 법무장관 할때그 당시 이제 아들 특혜 휴가 문제가 제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2020년도 얘기인데요, 그때 추미애가 아들 관련 수사를 검찰에서 하고 있을 때요, 당연히 법무장관하고 이해충돌 부분이, 이건 뭐 상식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아니, 아무리 법률가가 아니라도 이거 뭐 당연히 이거는 뭐 이해가 충돌하네, 이렇게 볼수 있는 대목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권익위에서 유권 해석을, 아, 이해충돌이 없어,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린 겁니다. 자,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해충돌 부분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무자들도 이건 이해충돌 부분이 있다, 그러면서 이 과거에
조국의 예를 들었어요. 2019년도 9월에 권익위가 말이죠. 조국 당시 부인인, 부인에 대해서 검찰 수사가 있게 됐잖아요. 조국이가 장관할 때. 아, 그거 이해충돌 소리가 있다. 이렇게 해석했거든요. 근데 1년 후에는 이 추미애하고 아들 관계는 이게 이해충돌이 없어. 누가 보더라도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문제될 재개가 돼서 조사를 쭉 해보고, 그 다음에 언론에서 취재를 해보니까 권익위 실무진은요, 그 당시 2020년도 9월 2일 날 전현희한테 뭐라고 했느냐. 이거 조국 사태처럼 이해충돌 관련이 있다. 이렇게 이 결론을 내려서 실무 보고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전현희 위원장이 가정적 상황을 가지고 직무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고 답변이 나가면 되겠느냐. 이렇게 질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9월 14일 날 이 최종적으로 직무 관련성이 없다라고 유권 해석하는 결론으로 바꿔 내리는 겁니다. 자, 이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을 갖다가 전현희는 말이죠. 나중에는 또 이게 어떻게 했느냐. 나는 관여 안 했어. 부인하는 보도자료를 수행비서에게 작성하도록 한 또 혐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감사원이요. 지난 6월 달에 공개한 이 공직자 봉보안실 대화 관련된 감사 보고서에도 이러한 내용이 자세히 전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세종경찰서, 왜냐하면 권익위가 세종에 있잖아요. 그래서 세종경찰청에서 지금까지 이제 수사를 은밀하게 쭉 해오다가 최종적으로 대전지검에 이제 이 기소 의견으로 지금 이제 전현희 위원장을 송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찰도 이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전현희한테는요, 어떤 혐의가 적용되고 있느냐.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그리고 이 감사원에서 이제 감사를 하려고 출석 요구를 했는데 제대로 응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감사원법 위반 혐의, 이 두 가지로 수사를 하고 있고요. 당연히 이제 수사가 되면 당시 추미애, 법무장관했던 추미애도 소환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 그래서 추미애와 전현희도 이제 소환 수순으로 돌입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 두 가지가 이 검찰의 수사 관련 내용이 되겠고요. 이제는 이제 정치권 뉴스가 되겠는데요. 우선요, 이 태용호 의원, 결국은 예, 강남갑인데, 그동안에 뭐 징계도 받고 또 사면조치도 받고 그랬는데요. 일단요, 출마, 강남갑은 불출마한다. 그리고 다른 지역구는 고려할 상황이 아니지만, 선당 후사하겠다. 즉, 이 얘기는요, 백의 중문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박진 혁신에서 헌신과 희생을 요구하는데 선뜻 여기에 나서는 분들이 안 보이고 초선 의원이 먼저 깃발을 든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지 않았다. 그래서 그래서 좀 기다렸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때가 되면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들도 저와 같이 선당 후사의 원칙에서 백의 중문할 그런 입장으로 바뀔 것이다. 이런 기대치도 내놓고 있어요. 그러면서 항상 당이 바라보는 것, 당이 요구하는 것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백의 종군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 당의 모든 현역 의원들이 총선에 임할 때 이길 수 있다. 예, 이러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뭐 어쨌든 간에 아무도 지금 뭐죠? 이런 얘기를 안 하고 버티고 있는데 상당히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최재형 의원이 MBC에 오늘 라디오에 나가서요. 내가 종로는 지킨다. 확실하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말이죠. 왜 지금 종로에서는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그러면서 종로 지금 이 유권자들 굉장히 지금 화가 다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제 쉽게 해서 똑부러지게 너 안 돼. 내가 있으니까 이렇게 반대를 왜 하지 않았느냐. 요걸 가지고 지역구에서는 이제 항의하는 분들도 상당하다. 예, 항의를 했어야 되는데 항의 안 한 거.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전제가 달려있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저희 더 이상 종로를 지킬 수 있을 만한 분은 저 말고서 저 이상 다른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러지 않아도 이제 한동훈 장관의 종로 출마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라는 전제하에 내가 제일 이 적임자다. 그러나 이제 상황이 바뀌어서 추후에 한동훈 장관이 나온다. 또 다른 사람이 전략적으로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은 그때 가서 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입장이 아닌가. 그런 점에서는 최재형 의원은 상당히 합리적인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예, 그리고 그러면서 말이죠. 종로는 그렇게 쉬운 곳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10년 이상 구청장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에서 다 해본 것이 아니냐. 자, 그리고요. 본인이 제가 생각하는 험지 출마는 경쟁력이 있는 중진이 자기 지역구를 떠나서 기득권을 버리고 희생정신으로 당선이 쉽지 않은 곳, 그리고 다들 나가기를 꺼리는 곳, 이런 데 가는 것이지
현역 의원이 있는데 그리고 다들 나가고 싶어하는 곳에서 나가는 거 이거 혐지 출마라고 할 수 있느냐? 저는 옳은 얘기라고 봐요. 그리고 지금 지도부에서 이 하의원 출마에 관해서 일체 얘기를 하는 분이 없다. 교통정리도 아직 할 상황은 아니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의 총로 출마설과 관련해서는 하의원이 당에서 교통제해주는 곳으로 갈 수도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예, 그래서 어쨌든 종로 출마에 대해서 이 하의원의 종로 주민들이 굉장히 화가 나와 있고 주민들이 저한테 왜 양해를 해줬나고 막 항의를 하더라. 저는 하의원이 나오더라도 제가 종로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자, 하의원 죄송하다고 빨리 얘기하십시오. 자,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 재선이 왜 됐나 했더니 말이죠. 지금 이제 이 민노총 주요 계파가 세 개가 있어요. 국민파, 중앙파, 현장파 이 세 개가 있는데 바로 이 지금 이 전국회의가 제일 막강한 조직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즉 전국회의가요. 노동자, 민주노동자 전국회의라는 조직이 있는데 이 조직이 제일 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국회의가요. 이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경기동부연합, 광주전라연합, 인천연합, 물산연합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경기동부연합이 통진당을 추주할 정도로 굉장히 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경수가 이 경기동부연합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지를 대대적으로 받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민노총? 이거 뭐 여러분들 이거 민노총 이게 노조 잔태입니까? 아닌 거 다 아시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많이 모아봤어요. 쉽게 얘기해서. 예, 그래서, 자, 그럼 우선 민노총 자료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민노총이 아니에요. 민노총은 노조가 결코 아닙니다. 폭력 집단이며 대한민국 전복 세력입니다. 북한 김정은 지령을 받는 종북 좌빨 선전 선동 세력입니다. 결론은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반역자들입니다. 이러한, 지금 이제 이 압축이 제일 여러분들께서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은요, 민노총 이 개파는 그럼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우선 세 개로 되어 있어요. 국민파, 중앙파, 현장파 이렇게 세 개로 되어 있는데 국민파가 제일 센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국민파의 특징은 뭐냐? NL 계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래서 종북 성향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대중적 노동운동, 이게 제중적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는요. 종북적 노동운동을 강조하는 거예요. 주요 조직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국회의, 여기에 경기 동부연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역 베이스니까. 그 다음에 현장 실천 연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앙파가 있습니다. 중앙파는요, PD계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국민파는 NL계열, 중앙파는 PD계열이에요. 그래서 투쟁을 우선하고 하지만은 대화도 병행하는 전국 현장 노동자회가 있고 조직으로는 그리고 현장파도 PD계열인데 전투적인 현장 노동운동을 강조해요. 그래서 이 초강경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좌파 노동자하고 노동전선이라고 하는 이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래서 이 민노총 내부의 조직이 있는데 이 양경수는요, 바로 맨 국민파 속의 전국회의 지지를 대대적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선이 아주 무난하게 됐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면 되고요. 자, 그러면 경기동부연합은 역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경기동부, 경기동부연합 하는데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석기 잔당 세력들이 경기동부연합이 되겠습니다. 경기동부연합은요, 1991년도 NL개혁의 전국연합, 전노협, 전동 등 14개 단체 플러스 경기동부연합 등 13개 지역연합으로 출발이 됩니다. 그래서 91년도에 이게 이제 출발이 되었고요. 2001년도 군자산의 약속이 하나의 모태가 되는 겁니다. 자, 이 군자산. 자, 그래서 3년 이내 광범위한 대중노직화, 그리고 진보정당 건설 작업, 10년 이내 자주적 민주정부, 연합통일정부 구성. 이게 바로 북한의 통전 전략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 군자산의 약속을 받다고 해서 민노당을 창당하고, 그리고 민노당 전당대회를 갖고, 2006년도에 경기동부 플러스 광주 전남연합, 이게 전국회의라 했잖아요. 범경기동부연합을 탄생을 시켜서 민노당 당권을 장탄합니다. 민노당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권영길, 심사정, 노회창 이런 사람들이 민노당의 주인공들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2008년도에 노회찬, 심상정 같은 PD계들은 탈당을 하는 겁니다. 민노당. 자, 그러면서 이제 국민참여당의 유시민, 천호선 그리고 통합진보당, 진보당을 창당하고 그리고 최근에 진보신당이 이제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이다. 자, 그래서 이제 경기동부연합이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 이
민노당에 들어가게 됐는지, 이게 이제 지금 이제 이 조선일보에서도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이 바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 통진당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잖아요. 2001년대 군자산 약속, 이게 뭐냐? 바로요, 충북 괴산에 있는 군자산이 있어요. 이 군자산에 모여갖고 1980년대 주사파 활동했던 민족 에너지예요. 예, 민족 해방 계열 세력들이 군자산에 모여서 10년 내 남북 연방족을 결성하자, 그리고 3년 내 민족 민주동당을 건설하자, 이렇게 결의했어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민노당을 장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노당은 제일 처음에는요, PD 계열이 장당한 진보 정당으로 출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경기 동부연합과 민노동과의 관계를 여러분께서 이해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재명 양으로는 당연히, 아니, 정진상의가 있다니까요. 여러 명의 경기 동부연합 인물들이 이재명이 이 주변에 꽉 포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경기 동부연합 민노당 사방침이나 이런 당 방침까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민노당하고 경기 동부연합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다. 예. 자, 그리고요, 요걸 보시면 통진단 내 이 세력 분포를 보더라도 민노당 안에 경기 동부연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나중에 이제 돌고 돌아서 결국은 네, 통진당으로 가는 겁니다. 예, 통진당. 자, 이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통진당으로 결국 가가지고 가는데, 자, 여기 이제 통진당에 가면 어떻게 되느냐? 당권파가 있고 비당권파가 있어요. 당권파에 경기 동부연합과 광주 전남 연합들이 있는 거고, 여기에 이상규, 김미희, 이런 이석기, 이런 인간들이, 김재현, 이런 인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정희 공동대표, 나중에 이제 출마 안 했죠. 그리고 비당권파의 심상정, 노회차, 그리고 유시민이가 또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런 계보를 지금 이제 가지고 있는 게 민노당. 그래서 이게 민노당이 이제 결국은 통진당으로 가고, 통합신보당으로, 진보당으로 가고, 이것이 이제 해산이 되니까 지금은 진보당으로 가서, 진보당에서 지금 누가 가지고 있느냐, 누가 있느냐, 강성희가 지금 전주에서 당선이 돼가지고 국회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 동부연합이 민노총 장악, 민노총이 장악해서 지금 이제 진보당에 지금 의원 하나를 보냈잖아요. 그래서 민노총은요, 종북 좌파 세력의 집합 노동자 단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최근에도요, 이 민노당 주요 간첩단 사건을 때 민노당 4명, 고위 간부들, 국장급 4명이 딱 걸려들어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래서 민노당의 실체는 아주 불구죽죽하다, 이런 점을 우리가 꼭 염두에 두고 이 관련 뉴스를 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양경수가 이번에 당선이 되자 뭐라고 그랬어요? 윤석열 정권의 탄핵,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퇴진을 목표로 투쟁한다, 이렇게 전면전을 선언하게 된 역사적인 백그라운드가 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